가는 겨울을 기억해 달라는 듯이 오늘 곳곳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다른 곳보다 겨울이 조금 더 일찍 찾아왔다가 조금 더 늦게까지 머물다가는 소백산은 말 그대로 순백의 눈꽃을 피우며 겨울 낭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입춘이 지나 겨울 끝자락으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소백산 해발 1000m를 넘어가자 다시 겨울 왕국이 펼쳐집니다. 한여름 그늘을 내주며 등산객들의 쉼터가 됐던 숲길은 눈꽃 터널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뭐 상고대도 환상적으로 많이 폈네요.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면 대기 중 물방울이 나무에 얼어붙어 생겨난 서리꽃, 상고대가 더 선명해집니다. 거침없이 불어오는 칼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해발 1393m 연화봉.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무는 더 반짝이고 화려한 상고대 눈옷을 입습니다. 연화봉에 다다르자 나무들이 입은 눈옷이 더욱 두꺼워지고 선명해지면서 절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무는 바다의 산호초도 됐다가 때론 은빛 꽃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5시부터 산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랜턴 켜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고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시리도록 눈부신 수백산의 겨울 선물 상고대는 다음 달 초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